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5월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게 될 윤진입니다. 혹시 저의 영상을 보셨나요? 아, 다 보셨어요? 네,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의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수험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합격을 해서 10년 이상 현직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퇴직 상태이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5년 차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월 첫째 주에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아, 이렇게까지 3월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직강에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열의와 열정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저 역시 지금부터 같이 준비하고 같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들께요. 저의 강점을 먼저 좀 어필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진 여러 이력들 중에 국가고시와 관련된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가고시라는 것은 짐작하시겠지만 중등 미술 임용고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과 관련해서 저는 출제, 채점, 평가 이 모든 것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놀랍죠? 네. 뭐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저도 이쪽 관련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에 그렇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제가 이렇게 퇴직을 하고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될 줄은 저 역시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저의 이러한 경험들이 선생님들께 정말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경험들을 녹여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 그리고 출제 관점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고득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공부법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들께 제가 5월, 6월 필독서 사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그 스터디 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수업은 여기 보시는 두 번째 필독서 사전 수업 안내인데요. 여러분들, 필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필독서가 뭐죠? 자, 필독서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비교 관점에서 필독서와 수험서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험서는요, 우리 위상미술 수험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필독서와 수험서의 차이는 첫째, 전공 영역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범위는 똑같다. 미술이나 또는 미술 교육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우리 수험서의 경우에는 시험 출제의 경향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토대로 득점과 직결되는 핵심 키워드들을 우선적으로 나열했다라는 것이 수험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필독서는요, 내용 범위를 고려를 하고 그 책을 누가 읽을 것인지에 대한 독자를 선정한 다음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수험서와 필독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자, 제가
우리 교재 본문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위상미술 기본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위상미술 하에 나와 있는 인도미술사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요. 기출문제인데요. 2019년 A형 1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 문제를 확대해서 보시면 간다라 지역의 그리스 문화와 영향을 미치게 된 시대적, 지역적 배경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항에 대한 답을 다이렉트로 우리 책에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필독서와 달리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서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그런 문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리고 회독을 하실 때 꼼꼼하게 수험서를 살펴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그 기출문제를 좀 빨리 풀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출문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수험서로 공부를 하신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수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요. 자, 공부법. 제가 적어놨습니다. 먼저 교재를 충분히 읽고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교재 안에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인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수험생이었어 봤고 저도 절실해 봤기 때문에 이책저책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혹시 여러 책의 내용을 모으고자 단권화를 하실 때는 위상책에다가 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비단 내용을 가지고만 말씀드렸지만 내용뿐만이 아니라 도판 있죠, 도판. 그 도판도 우리는 최대한 기출에 근거한 도판들을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도판도 보시고 도판을 눈에 익히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단권화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와 흔히 이야기하는 필독서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저의 수업, 그래서 5월에 진행되는 필독서 사전 키워드 올인원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업이 올해 처음 개설이 되는데요. 왜이 수업이 개설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최근 3년 정도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이거는 우리 교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에서 나타나는 경향인데요. 출제의 범위가 확대가 됐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그 깊이가 심화되었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범위와 내용의 깊이가 심화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필독서를 뭐 20권, 30권 되는 것을 다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필독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험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선정을 해서 다 발췌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부터 4월까지 내용 공부를 탄탄하게 하셨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맥락적으로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만들었다고 하는 그 교재의 일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로댕에 대해서 그리고 20세기 현대미술에 대해서 키워드를 암기를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이 필독서 안에서 실질적으로 키워드들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또 사전은 여러분, 사전 다 가지고 계시나요? 보통 어떤 사전 있어요? 현대미술 사전, 옥스포드, 또 용어 사전, 한국 회화사 용어집, 디자인 사전, 안그라픽스, 그런 여러 가지 사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다안 봐요. 왜냐하면 그 두꺼운 사전들 안에 내가 실제로 필요한 사전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저희가 이 사전을 다 긁어서 필요한 부분들만 선정해서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나, 다라 순서에 그런 분절된 키워드가 아니라 우리 교재, 즉,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순서 있죠, 그죠? 그래서 미술 교육론, 교육 과정, 표현, 동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 서양 미술사, 이런 이 일련의 순서대로 키워드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동양 미술사에 이런 내용이 처음 시작이구나. 인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키워드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키워드는 여러분 특히 혹시 여기 재수생 이상인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즘에는 키워드가 기입형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키워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또 필요한 내용들은 같이 살펴보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해를 돕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방금 말씀드린 사전 교재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잖아요. 그죠? 한국 미술사 시작.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아, 고구려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급할 때는 가나다라 순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또 가나다 순서대로 찾을 수 있게 인덱스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보고 이렇게 흐름의 순서상 같이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심화 이론 내용을 탄탄하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5, 6월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5, 6월 이후에 7, 8월부터는 진짜 문제풀이까지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효과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3월에 이렇게 직강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 저는 5월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오늘 첫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근을 하고 또 선생님들 오는 날 저도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거나 또는 스터디에 관련된 그런 상담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일정에 맞춰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